합천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데 주민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기업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모펀드들이 알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사례도 적지 않아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창녕 우포늪에서 한 달 동안 붕어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환경청이 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에 나섰는데 붕어 시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관리 부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남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양산에서 20명, 창원 17명, 김해 8명 등 모두 73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의 교육시설과 양산의 물류회사, 또 함안과 양산에서 이렇게 중학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함안에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고령층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현재 258만 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77.7%, 또 고령자와 요양병원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13만 3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천댐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업 생계와 환경 등 지역 갈등을 줄이면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모범 사례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합천호 한가운데 매화 모양의 대형 태양광 설비가 떠 있습니다. 가로 세로 200m 안팎으로 축구장 4개 크기입니다. 합천호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설비는 모두 17개입니다. 한 해 전력 생산량은 5만 6천여 메가와트 아워. 합천 군민 4만 3천여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 톤 감축 효과도 기대되는 수상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합천은 2050 탄소 중립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력 생산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됐습니다. 발전소 주변 20개 마을 1,400여 명이 공동으로 신재생 분야 정책 자금 31억 원을 빌려 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 가운데 해마다 3억 원 정도가 주민 몫으로 돌아가도록 사업이 설계됐습니다. 합천호에서의 어업 생계와 환경, 경관 문제를 우려한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일일이 다 설득을 했죠. 우리가 바라던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합천 수상태양광을 모범 사례로 삼아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규모를 2000MW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완산 전씨 종친회가 합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합천 일회공원 안에 고 전두환 씨의 분향소를 설치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완산 전씨 종친회가 불법으로 설치한 고 전두환 씨의 분향소를 철거해달라고 합천군에 요구했습니다. 합천군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종친회에 철거 개고장을 보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아서 기업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모펀드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배당을 챙긴 뒤에 비싸게 되파는 사례인데요. 특히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이 경남 주요 제조업체로 확산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산업용 공작기계 국내 1위, 세계 3위 규모의 제조회사입니다. 부분 파업 중인 노조 간부들이 회사 매각을 규탄하는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5년 전 두산그룹으로부터 회사를 사들인 사모펀드가 막대한 이윤을 남긴 채 다시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 측은 사모펀드가 4,7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5천억 원 이상을 가져가는 대신 부채 비율이 249%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돈은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인수금융 빚으로 다 인수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두산공작기계의 미래와 우리 구성원들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차측은 노조 주장에 반박합니다. 회사 인수 이후 설비 투자가 과거보다 두 배 늘었고 고용 인원도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재무 건전성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 합병이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의 주요 제조업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가 인수 합병에 참여한 기업은 창원 국가산단의 모트롤과 PK밸브 등 6곳, 사천의 샘코, 통영의 HSG, 성동조선 등 경남 전체 10곳이 넘습니다. 노동계에선 투기자본 규제법을 촉구하고 있고 창원시의회 등 지방의회도 이익금 재투자와 신규 고용 의무화 등 사모펀드 규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모펀드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기업 지키기 문제와도 아주 상관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로서 그리고 국가는 법률로서 이 사모펀드의 제조업 현장의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850여 개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모펀드의 제조업 경영 개입은 고용과 기업 인수합병 문제를 넘어 지역 제조업 근간과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창녕 우포늪에서 붕어 7천여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폐사한 붕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낙동강 환경청이 냉동 보관한 붕어는 고작 12마리. 그마저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붕어 사체도 없는데 환경청은 전문가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죽은 붕어들이 쉴 새 없이 건져 올려집니다. 습지 보존구역 창녕 우포늪에서 서식하던 붕어들입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우포늪에서 폐사한 붕어는 모두 7천여 마리. 앞서 지난 5월에도 붕어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포늪에서 물고기들이 소규모로 폐사한 적은 있지만 붕어만 집단으로 폐사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조금 나왔을 때는 사실 그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굉장히 한꺼번에 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하지만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원인 조사를 위해 냉동 보관한 붕어는 7천 마리 가운데 고작 12마리. 수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낙동강 환경청이 이들 12마리 시료를 보내 선문대학교가 조사를 벌였지만 우포늪 환경에 따른 세균과 바이러스의 복합작용을 원인으로 잠정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들 시료가 불완전해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정확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용역에 나서기로 했지만 문제는 더 이상 시료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샘플 수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발생했을 때부터 끝나기 전까지 계속 주 단위나 아니면 뭐 일단 주기적으로 아니면 2, 3일 단위로 샘플을 계속 채취를 해서. 환경단체는 낙동강 환경청의 안일함을 비판했습니다. 보호지역으로서 우포늪의 관리 정책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호지역으로 우포늪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낙동강 환경청은 폐사체 보관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며 용역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포늪 환경 변화와 추가 집단 폐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초 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승강기에 갇히거나 끼이는 사고가 경남에서만 최근 3년 동안 4천여 건이 일어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몸이 끼이거나 승강기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법을 김효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대학 실습장. 멈춰선 에스컬레이터에 장갑이 끼었습니다. 자, 사고 났습니다. 자, 사고!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손을 빼는 등 움직이기보다 침착하게 구조대원의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조작부를 열고 전원을 끈 뒤 장치를 돌려 에스컬레이터를 천천히 움직이자 이내 장갑이 빠져나옵니다. 다 빠졌습니다. 네, 구조 완료. 그동안 끼임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부수고 다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또는 안전상으로는 오래 교육했던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을 해서 교육적인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도 구조 안내번호나 119에 신고한 뒤 억지로 문을 열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 함부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대원도 추락이나 오작동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승강기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승강기 기계실 여부와 제조업체에 따라 출입구를 확보한 뒤 구조를 이어가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도민의 안전을 앞으로 조금 더 책임질 수 있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저희 구조대원의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에 갇히거나 끼이는 등 승강기 사고 구조 건수는 경남에서만 최근 3년 동안 4,400여 건, 해마다 1,40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신고 때 승강기 바다 적혀있는 승강기 번호를 미리 알려주면 더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 1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진주지식산업센터가 오늘 진주시 망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진주시 창업지원팀이 상주하면서 직접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임대합니다. 이 센터에는 현재 28개 기업 1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첫 산업단지인 불임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이 오늘 불임면 대곡리에서 열렸습니다. 총사업비 466억 원이 투입되는 불임 일반산단은 35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불임 3단은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의령 나들목과 1km 거리로 가깝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오늘 LH 본사와 카이 노동조합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LH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LH가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카이 노조는 사장 추천위원회 도입과 노동이사제 실현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남 학생들의 수능 성적 하위권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 지역 학생들의 최근 5년 수능 시험 결과 국영수 3개 과목, 상위 3개 등급의 합이 평균 63.5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수능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래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차세대 전력 전송 기술인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 국제 공인 시험 시설 착공식이 오늘 전기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험 시설은 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18,000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185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해외 시험소를 찾아야 했던 국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과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우려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